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 때 조금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17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항상 듣던 얘기가 그냥 너 정말 싸가지가 없다 라는 말을 한 10명 만나면 9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 첫 만남이요? 네. 정말 뭐 유명한 피디님의 작가님의 드라마 미팅을 갔는데 첫단에는 그냥 쉴 수 없이 잘 뭐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다음날인가 그날 저녁에 이제 매니저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미팅을 어떻게 봤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랬더니 아, 연기를 떠나서 네 인성이 문제가 있대. 어떻게? 왜? 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 사람한테 무슨 말 실수를 했나? 근데 전혀 저는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싸가지 없이 하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었고 제가 긴장을 하고 그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단답형이고 좀 웃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소문이 나더라고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저를 만나기도 전에 아, 저, 정말 속된 말로 저 새끼 싸가지 없대 이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로 그냥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해도 뭔가 좀 실례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그냥 괜한 걱정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조금 낯가림도 심하고 그래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혜성 씨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게 혜성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고쳐나가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을 좀 해서 네. 얼굴 표정이 굳죠. 네, 굳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기분 안 좋은. 그렇죠. 그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그럼 뭐라고 보통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요, 그냥 기분 네네. 좋다고. 네, 근데 뭐. 기분 좋아요. 근데 얼굴은 웃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약간 썩소 같은 네. 그런 네. 어색한 웃음. 네, 여기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하면. 친숙한 사람을 만나면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렇구나. 친숙한 사람을 만나면 네. 그냥 먼저 장난도 치고 네.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스스로에 그리고 속마음이 없는 얘기를 조금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뭐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빈말을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빈말을 잘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속으로 아니 그냥 하는 소리면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네, 그냥 뭐 네. 그냥 그러니까 진실로 나하고 네,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인사치레구나 라고 그냥 미리 생각을 했어요. 혜성 씨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쵸? 이런 분들이요. 맞아요. 이런 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고지곳대로이신 분들이에요. 고지곳대로라는 표현이 딱 맞아. 고지곳대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딱. 눈을 감습니다. 본인은 눈을 감아요. 뻥이 없어. 이런 분들은 허풍도 없고 뻥도 없고 빈말도 안 하고. 허언증도 없고. 허언증도 없고. 허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직하다라는 거하고도 굉장히 교집합이 있는데요. 정직하시지만 내가 정직하다는 표현을 굳이 안 쓴 이유는 고지곳대로라고 표현한 거는 약간 고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지곳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이 마르죠. 맞아요. 네. 사실 혜성 씨가 정말 고지곳대로인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 혜성 씨가 친하게 지내시는 이 소수의 지인들은 네네. 마음이 변치 않고 되게 성실하고 그다음에 절대 허풍도 없고 본인이 한 말은 꼭 지킨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 소수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그 네네. 소수 이외에는 혜성 씨의 이러한 아주 진면목을 채 모르는 거죠.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가닥으로 좀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면에 누구를 만나면 이건 이제 초기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초기 긴장감이 좀 높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도 가리고 또 뭔가 안 해봤던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좀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해하고 당황해하시는 면이 좀 있으시죠?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좀 내향적이야, 나 외향적이야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혜성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극내향. 극내향인데요. 이 극내향 이거는 뭐 이렇게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내향적인데 좀 더 많이 내향적인 분을 그냥 극내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향적인 거가 조금 뭔가 사회생활이나 개인관계에 좀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는 우리 내면에 멘탈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그래서 심리적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면 외향성이라고 하고요.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안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좀 더 편안한 사람들을 내향성이라고 해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요. 외향성인 사람은 언제나 아무리 피곤해도 밖에 나가 콧바람을 쐬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와야지만 에너지가 쫙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치, 우리 나를 씨. 저 그래서 거의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왜 시골집에 그 담장 위에 있는 삽살개 있죠? 이렇게 계속 봐? 보고 있어요. 아, 진짜. 계속 누가 들어오나, 누가 피곤해요. 나가나. 사람 구경이 또 재밌어. 네네. 이게 너무 좋고,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좋고,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밖에 나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 나가면 더 많이 소진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 중에 혜성 씨처럼 또 고지고대로고 성실해. 그러면 이제 회사 나가서 막 열심히 해요. 막 대본도 막 크으, 외우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외우고 막 이러고 다 소진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그릇이 완전히 빈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회복을 할 때 주로 가만히 혼자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이 있어요.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집안에 이제 혼자 머물거나 혼자 조용한 공간에 있거나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가 없다라는 거. 그냥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라는 분하고 우리 혜성 씨가 되게 잘 맞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만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이 A의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 척할 수는 없어. 근데 이 A의 이 지인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A랑 인사를 한 다음에 어머 혜성 씨, 어머 반가워요. 어머 난 평소에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와서 자리에 쓱 앉아요. 같이 그렇게 갑자기 먹어봅시다. 어머 잘 됐다. 제가 살게요. 그러면서 옆으로 와서 앉았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무 부담돼요. 부담되고 기분 나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는 저 인사만 하고 100% 저는 이제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소리. 오해를 받는 아니, 거야. 아니, 또 불편했어. 불편해. 아, 근데 싸가지. 우리 불편해. 아니, 싸가지가 말은 하잖아요. 말은. 아니,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를 받는 거지.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냥,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답은 하겠지만,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전혀 안 할 거라는. 아니, 100%는 왜 앉아? 왜 앉아? 아니, 또 사주고 싶고. 야, 왜 앉아, 니가? 극내향이면 사실 인간관계에서 미묘한 상황에서 약간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내지는 갈등이 약간 발생이 됐을 때 이거를 잘 유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A랑 오늘 좀 기나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오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오 밥 먹자 이러면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이 순간 당황스럽다는 건 일종의 약간 갈등 상황인데 이 갈등 상황에서 혜성 씨가 대체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딱 오해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야, 근데 이 성향을 아는 건 진짜 중요하다. 네네네. 네. 진짜요. 네. 뼈
꼬를 때리는 조언을 하나 해드립니다. 아, 네, 이거 은영 매직에 들어가니까. 네. 네. 때려야지, 뼈 때려야지. 네. 혜성 씨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말하셔야 돼요. 어떤 걸? 제가요. 좀 처음에는 좀 낯을 좀 가리고 긴장을 하거든요. 아예 네. 아, 그래서 되게 이상해도 보이는데도 사실 괜찮은 사람이고요. 좀 친해지면 농담도 잘하고요. 사찌기 사찌기 삼뽀뽀도 합니다. 이렇게. 오, 나 소름 끼쳤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긴장했다고 말하세요. 네, 이거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만 들어갈 때 말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를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짜 긴장하고 있구나. 네. 근데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극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혜성 씨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걸 기회로 저 열심히 연기하고 싶고 감독님들 저 좀 예뻐해 주시고. 아, 좋다. 네.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긴장되겠지만 좀 시간 지나면 괜찮은 사람 음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도 말씀해 본 적 없잖아요. 네, 네. 지금 하려고 해도 막 어색해요. 하는 것 자체가. 해야 돼. 네. 맞아. 그 포문을 딱 열고 허들을. 너무 좋다. 다 어색하잖아요. 해봐야 됩니다. 네. 저를 만나면 되게들 다들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이건 간에 100명 뭐 99명은 저 다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긴장을 해서지 여러분들을 뭐 조금 기분 나쁘게 할 의도도 없고 앞으로는 저는 어떤 분을 만나든 간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고 이러니 조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거고 저도 믿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솔직한 사람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